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承知しました。 네, 조치료 너무 좋죠. 아니 포진 안 해도 거기서 싸우면은 다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 상승이 포진을 안 해도 사기 상승을 해가지고. 적수쌤. 아마 포진하면은 사기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효과는 저 모르겠어요. 이게 여령기 짱은 근데 나중에 와서 좀 숟가락 얹은 느낌이 있습니다. 거의 화용이 다 했고. 아, 엠비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죠? 더 많이 오르는 거? 맞습니다. 소콩체베 부인이 한 50% 캐리했고요. 그 다음에 가후 이강계가 나머지 50% 캐리했고, 여령기장은 조금 나중에 왔죠. 회사사까지 왔네. 얘네 무쌍이 그 몇 명이야? 스스메. 이자 각오세요. 이케. 오마카세 쿠다사이. 곤신의 이치격이 우케데미요. 넓은 마음 캐리는 항상 하는 거죠. 맞습니다. 손찬영도 화용이 죽였고요. 아, 근데 충차가 없죠. 아, 그 위에 서 있는 거요. 아,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그 진 위에요. 서 있을 방법이 거의 웬만하면 포진 누르는 거밖에 없죠.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거 너무 많이 맞는데. 그래도 공성이 있어서 빨리 깨긴 해요. 아, 컴퓨터가.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게임이 왜 이렇게 사양을 많이 먹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최적화 진짜 문제 좀 있죠. 토탈의 삼국지 나오시면 조리컴 한다. 아마 토탈어도 사양 요번에 많이 먹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돈 많죠? 자, 여기 얼마 있나 볼까요? 잠깐만요.
16,000원 있어요. 자, 이러면 삼정난 가지요. 이제 우리 이제부터입니다. 이거 강창병도 갈 수 있지요. 자, 삼정난의 강창병. 여령기장은 경기병 가고요. 가후만 강창병 갑시다. 잠깐 어부로 가나요? 아, 잠깐 어부로 가면 안 되는데. 어부에 병력이 없는데. 잠깐만요. 이거 빨리 잡고. 아, 이거 괜히 창병했다. 잠깐 업으로 가는 게 맞나요? 지금 알려? 아, 가는 길에 이게 없어요, 견진이. 일단 나가서 시간 끌기 합시다. 어차피 저한테 1,000명만 있으면 되니까 3,000명을 줘서 보냅시다. 어차피 1,000명만 있으면 막을 수 있으니까. 이자 신격! 이케. 빨리. 빨리 죽이고 기병으로 바꾸고 뛰어야 되겠네요. 얘도 업이고 업 쪽만 막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평원 치면 진짜 좋은데. 가면서 장제는 해산. 잡을 수 있죠. 적슈승. 와, 장제 진짜 빨라. 빛보다 빠른 거 보세요. 제가 방금 퇴각시켰는데 곳에 또 출진한 거. 대단합니다 진짜. 평원 앞에 진 하나 있는 거 봤어요. 진짜 빛보다 빨라요. 미안한데 꺼져. 출진만은 조시루급. 괜찮아, 이런 게 안 죽어요. 이자. 잇. 사마라니와 受け切れまい. 그 성문 부서지기 직전에 출진하는 거 진짜 짜증나요, 그거. 미리 출진할 수도 있는데 항상 내부도 다 까이고 출진하죠. 상관없어요. 우리 어차피 200이었어서 감능 공격당하나요? 안 되는데요. 감능에 돈 다 있는데. 아. 다시 뺏어오면 돼요. 어차피 내구도를 다 까놨기 때문에.
行け。かしこまりました。かしこまりました。お任せください。おのれ、もうやめ、せいぜい甘くない。자빨리가면되죠。네조절왕정전하니까사실이제하복먹을수있어요。아동소나왔네。빨리가자。동소좀버텨라。조금만버텨。금방간다。금방간다。금방간다동소야。역시기병입니다。동소는들어오고우리가나가。進め。かしこまりました。원소이거군병이라뭐힘쓰겠나。큰일했고요지금어디에가도다좋아요병력이웬만해서는다녹았고자유장이끊임없이쳐주는것도좋고요추씨가또조조한테갔나요그렇네앞에견진있는데아마병력이적어서나오지못할거예요견진으로한번가볼게요물자재분배어했네 동해문짝서해문짝이거아마못나오겠죠병력이적으면잘안나오더라고요근데사실지금우리다편성했고안에장제하고추씨밖에없어요그래서추씨가갈수밖에없죠보고します잠깐만요얘네들이동맹이끝났죠유군하고조조하고동맹끝났어요이거아래쪽에서싸워주면대박인데아래쪽에서싸워줄동안제가하복평정하고그럼답나오죠만두부인일기못배웁니까아일기있는데여령기동지부터들어옵시다유표가그렇게밀렸나요아이거막타만안맞으면돼요하지메르소진포진안해도효과가나옵니다전진그거상대가때리고있을때제가가도다효과나와요약점인데빨리빨리들어갈수없나이거면은괜찮죠31일이면은먹고가도돼요
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정난이 있었네. 맞아, 아까. 자, 빨리 가자. 뒤에 맞고요. 뒤에 맞고요. 아, 원고 났네. 아, 이런 게 이렇게 또 너무 하는데. 이기나요? 이겼다. 나이스. 야, 이걸 이기나요? 예, 연기장 무기 좀 사줘야 돼요. 근데 무기가 워낙 안 팔아서. 그 흔한 도끼도 한 자루 안 팔아요. 이 관계 빨리. 이마코소 쇼키다. 오레니 지즈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게 정우께 꼭 젤류 타고 날 수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뭐 좋고 나 우열은 없는 것 같죠. 근데 가후권은 확실히 조금 안 좋긴 해요. 왜냐면 공격 내려가는 것도 있거든요. 방어하고 사기에만 특화돼야 되는데 공격도 있어서 공격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라서. 가혹계 좀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스스메. 와, 우리 거 막아준다고 평온. 報告します.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종행기락하고 귀모개가 지속사진이 제일 깁니다. 근데 지속시간이 잘 티가 안나는게 디버프는 보통 쏘면은 바로 죽어가지고 지속시간 이게 티가 잘 안나죠. 연한계가 탑이 아닐걸요. 아마 허보랑 허보가 50이고 연한계도 50인가? 아마 비슷할거예요. 아, 여기서 못 들어가게 했어야 되는데. 백도 간다. 더러운 놈. 아, 화산 만두 부인. 이거는 과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요. 만두 부인 무려 50이죠.
만두부인 다행히도 살았습니다. 탱카 만민 반가워요. 이거 빨리 맞고 업에 가야 되는데 업 3만 명 온다 그랬죠. 빨리 들어갑시다. 이거 원래 깨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에 죽어서 했다니 아닙니다. 저는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다 녹입시다 가서. 자, 이 관계 갑시다. 업 상황을 잘 봐야 돼요. 3만 명 어디서 온다는 거야? 아, 이렇게 오네요. 이러면은 업 안전한 거죠? 아닙니다. 세 부인 드릴 생각이 없어요. 저는 지금 강력히 선언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부인들이 일기토로 죽어도 새 장가를 들지 않겠습니다. 가훈은 오로지 일편단심이라 부인은 세 명밖에 없어요. 그 전에 가우 자연사라니. 아니죠. 이 시나리오에 수명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미투고발. 근데 이 부인 셋은 괜찮은 게 이게 그 부인 세 명이 다 자매, 세 자매들이라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죠. 아, 여령기장 친구 됐나요? 동지 넣을까요? 상당해서 병력이 나오더라고요. 상당에서 병력 나오는 거 진짠가요? 아, 만두분 자꾸 그래. 아니, 이 시대에는, 한나라 시대 때는 자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만두분 한 번을 못 이겨. 아니 이 시대상에서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 시대상에서 이건 홍농 가는 거잖아요. 이건 홍농 가는 거고 이게 얘가 이쪽 오니까 이건 다행이네요. 홍농 가는 게 이거 우리 호관 있어서 조금은 시간 벌 수 있죠. 이쪽은 아 장수 분배 안 하네요. 이제 돈도 많은데 좀 등용 좀 해서 장수 분배 좀 하는 게 하시는 게 사람이 없어요.
남피에는 출시 딱 보냈네. 그래도 큰 땅이라고. 장수 딸 자식 셋을 시집 보냈는데 사위가 한 명뿐이다. 그렇죠. 게다가 자식도 아무도 없어요. 임신 아무도 못했죠 지금. 딸 일단 얘를 막고 그 다음 생각합시다. 어야 어디가? 잠깐만요. 얘가 위치를 바꿨는데 홍농으로. 자 유장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중산 치겠습니다. 스스메. 짠내가 심한. 계속 아까 만나러 갔는데 자식을 하나도 못 낳더라고요 가오가. 적슈쌤. 조조가 좀 유 땅을 미리 좀 쳐주면 좋을 텐데 아래쪽에. 오라 오노노케. 그래도 그라이다사이. 이케. 가쁜나고 사쿠. 오라 오노노케. 그이요. 아카레. 이케. 이케. 기어 이래요. ここはしのぐぞ。お任せを。行け。これでも食らいなさい。おのれ。行け。進め。承知しました。맞습니다이번경우는하복을먹어도살짝상황이다르긴하죠말씀하신대로유막타를못치면은유막타를못치면은하복을먹어도장수가없는거죠. 하지만 최대한 막타를 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벤트는나와요. 하복만다먹으면이벤트는나와요. 아얘는조조한테이렇게군량을보내주죠. 이번에30,000이나 보냈어요. 이게 호구이게유군하고조조군하고동맹이라서그래요. 그동맹만아니면그렇게빡셀건아닌데아만두부인또그래어이겼다아졌네요또아또졌어요만두부인한번을한번을못이기나요만두부인아닙니다죽길바라지않습니다우리부인하고끝까지오늘가야돼요좋아요
만두부인 하는 게 있죠. 아군 사기 한 번에 70씩 내리기. 본인 부대 50, 나머지 각각 10씩 해서 한 번에 사기 70 내리는 효과가 있죠. 포로는 많을 거예요. 포로는 여기 업에만 17명 있고요. 여기도 7명, 뭐 되게 많아요. 한 30명, 40명 될 것 같아요. 적수쌤. 만두부인 기간지러워서. 근데 본인이 여태까지 한 실수가 많죠, 만두부인. 만두 많이 먹어서 살이 물컹물컹. 근데 맞습니다. 죽으려면 어차피 한 방이긴 합니다. 유가 상당을 포기했다고요? 아, 조조가 쳐들어왔네. 대의의 ため 이마코소 불이타츠노다. 나의 세세아가쿠다. 스스메. 곤신의 이츠게키 우케테미요. 곤신의 이츠게키 우케테미요. これでも食らいなさい。無策を食いよ。わかれ。かしこまりました。我が策披露しよう。お任せください。 無策を食いよ。 わかれ。 그때 혼자 안 들어도 돼요. 거의 처음이죠, 이번 게임 공성 기조림. 계속 돈이 없어가지고. 아유, 3 남았는데 이 관계 썼다. 자, 키 큰 놈도 잡았어요. 지금 화보 거의 다 먹었죠. 아, 근데 여기를 제가 먹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 한해 상당도 다 하북이라 이걸 다 먹어야 하북 평정인데. 이거 여기 건축되면 개이득이에요. 아, 열연기 됐다. 진규. 하고 친서를 보내야 되나요, 장수가? 자, 야루와요. 상대 견제인데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네, 조조랑 개싸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메. 아마 이쪽 양평까지 먹고 내려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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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치워야 할 것 같죠.
어, 은이 또 받았어요. 나중에 조조하고 동맹하긴 좋겠네요. 근데 중요한 게 말이죠. 유표 막타를 유장이 무조건 쳐야 돼요. 유표 막타를 조조가 유표까지 조조가 막타 치면은 이제 유장이 조조한테 못 덤비죠. 자, 이쪽으로 에이스들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장제가 외교를 되게 통큰 외교를 합니다. 없는 살림에서도 상당 끝났고요. 유언이 홍롱. 이 병력이 다 진양 병력이라는 건가요? 그럼 이 4만 명이? 저는 진양 버리고 개로 가겠습니다. 아, 밑으로 가네. 좋다. 가서 싸워라. 報告します. 감사의 極み. 적수선. 장제의 지역 성취가 좀 되나요? 장제가 그 정도. 포를 좀 맞더라도 여기서 싸우는 게 좋아요. 아, 이놈의 이관계. 아, 열연기 좋아요. 젊은이 급 되나요? 근데 이 시대 젊은이는 지력은 50입니다. 무력은 70인데. 아유, 아깝다. 이 관계 이거 뒷길 막는 거 너무 귀찮아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무력만 70이고 지력은 50이죠. 그걸 또 백도어를 가네. 아야. 아. 저거 5,300명으로 살아난다. 구독 안 해요. 무기 팔면은 사주겠습니다. 아낌없이. 근데 안 팔아서 지금. 저거 5,000명 되죠. 아. 그래도 양심적으로 1,000명은 남겼네. 주태도 있었네. 이기소, 저래가시니 투지게. 이자,
覚悟せよ。 行け。 覚悟の策。 かしこまりました。 いざ、 覚悟せよ。 せいぜい甘くなり。 이자 각고 세요. 주태하고 태사자 이런 애들이 유군에 갔네요. 조조가 원술 막타치고 애들 등용을 제대로 못했어요. 어우 야 연기짱 가시겠다. 오늘 근데 하루종일 경기병이네요. 잘하는데 서로 치고받고 병력 다 죽으면 저만 이득이죠. 아, 왕랑 그래도 오래 버텼어요. 포로가 지금 많긴 하죠. 포로가 몇 명인지 볼까요? 7명, 7명, 1명, 15, 18, 20, 37, 37명이나 포로를 잡았어요 지금. 아, 수도도 옮겼네 남피로. 그러게요. 멸망 안 하면 등용이 거의 안 되니까. 양평은 먹지 말고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이상하게 상대한테 막 터지면은. 대북 지역을 방어하지 않으면은 조조군과의 관계가 악화된. 자, 보낼 사람이 있나요? 대북 지역을 방어해줄. 뭐야 여기 사람도 여기 왜? 아, 출시가 가야 되겠는데요. 아, 장제 이런 일밖에 하는 게 없어요. 괜히 막 인심 좋게 벌려놔가지고.
게 제가 안 데리고 나가니까. 이자 시유오 결산. 이これでも 그래. 연기탄 그래도 동지 들어가서 무력 좀 올랐어요. 이기겠는데 들교환하면 필살이죠. 졌나? 아 졌네요. 뒷방 늙은이 지금. 자 정들겠습니다. 알량무채랑 너무 많이 싸웠어요. 아 사기 똥됐죠. 불굴 한번 해줘야 되겠네. 사기 똥 됐어요. 와가 대략 으켰다미요. 예, 졌지만 잘 싸웠죠. 더 잘 싸. 도츠뉴요. 스즈케. 이 근데 장제 저 군령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파괴를 너무 잘하는데. 왜 이래? 아 다운됐다. 아씨. 이거 원군 왔다고 다운됐어요. 이거 다시 이거 불러오게 하면 됩니다.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 놀라지도 않아요. 각겜이 각겜 하는 게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 그냥 뭐 그러려니 감흥이 없죠 전혀. 언베코 형 이까지 와있네. 초반에 간장건 팔았었는데. 알량 붙잡았다. 맞습니다. 한 달 저장 기능 저거 되게 진짜 중요해요. 예, 그때는 너무 가난할 때라서 못 사줬는데. 장편까지 끝내고 그냥 진양을 남겨놓을까요? 어차피 진양이 있으니까 양평을 양평을 먹고 내려와서 해산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다 또 회복되면 골치 아파요 나중에. 진양 조조가 칠 것 같긴 한데 뭐하러 올라갔죠? 궁병도 아니면서요. 주태 자기가 궁병인지 알았죠? 계속 경기병이에요 우리는. 근데 상대도 경기병이고 뭐. 와 뭐 막 쓰냐. 꺼져.
네, 주태형 진짜 쓸데없이 이까지 와서 고생하죠. 양석이 무슨 장세네. 아, 어차피 죽을 거면서 우리 사기를 걸레 만들고 갔어요, 이낭석이 저거. 하지만 어차피 해산할 거죠. 더 강석이 진짜. 중산으로 이동한다. 빨리 해산합시다. 등용이 누가 되나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곡 되고요, 양평에. 누반도 되고요. 제가 최대한 등용을 해보겠습니다. 아이 걔야 양평 있었잖아 아까. 여기서 쇼핑도 양평이었잖아. 아, 오케이. 예, 임무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안해.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임무 보고에서 채우면요 어차피 그 병력을 살 수 있으니까 해놓으면 좋긴 해요. 걔가 최고 가깝네요. 오케이. 가까운 순으로 뜨는 것 같죠 아무래도. 걔 또 있어요. 역시 포로를 오래 잡혀 아 제아였구나. 진규 보내고요. 비방. 곽도도 업 갑시다. 업에 사람 꽤 많다. 자, 중소기업 가는 거죠, 이제. 초반에 우리 파산해 가지고 정리해고 당했던 그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 이제 다 잊었죠. 자, 곽도도 들어왔어요, 투수. 중견기업 정도. 미방. 업. 오키키요. 미력을 尽くします. 충룡의 알 바둑. 아 쇼핑 맞아. 쇼핑 까먹었네요. 아 양육의 말 좋다. 이거 열연기 줄게요. 분전도 있고요. 곽도 신배 봉기 신평 투수로 불리죠. 비방 아까 됐었는데. 여휘황. 중세를 치카이마스.